사랑하는 우리 예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네네네네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1, 2, 3, 4. 4월이 됐어요. 이제 밖에 나가면 예쁜 꽃들이 퐁퐁퐁퐁 마구마구 피어날 거예요. 우리 어려운 시간들 모두 지나가고 우리 친구들 더 쑥자라게, 우리 친구들 더 건강하게 되어서 다시 곧 예쁜 나라에서 모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시간도 꼭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예배 통해서 만나기 원하신대요. 우리 예구 친구들도 전도사님과 함께 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갈까요? 맛있는 맛을 먹으러 갈까요? 좋았어요. 다 같이 예구 나라 행복한 예배 속으로 다 같이 출발! 자, 우리 예구 친구들 준비됐죠? 사랑하는 예구 나라 예배로 빨리 오세요. 예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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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라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예수 나라 꼬마 전국 예고. 높은 하늘 나는 좋아, 깊고 깊은 바다 나는 좋아, 넓고 넓은 우주 나는 좋아, 온 세상이 참 근사해. 첨벙첨벙 여름 좋아, 뽀드득뽀드득 겨울 좋아, 나는 누가 제일 좋아? 예수님이 제일 좋아. 진짜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예쁜 친구들 사랑해요. 축복해요. 높고 높은 하늘 나는 좋아, 깊고 깊은 바다 나는 좋아, 넓고 넓은 우주 나는 좋아, 온 세상이 참 근사해. 첨벙첨벙 여름 좋아, 뽀드득뽀드득 겨울 좋아, 너는 뭐가 제일 좋아니? 예수님이 제일 좋아. 예수님이 제일 좋아. 나봉. 예수님 닮은 것을 찾아봐요. 까꿍 어느 것이 닮았을까? 까꿍 사랑하는 마음 닮았지요. 까꿍 찾았다. 까꿍 예쁜 예꽃 친구들이 여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있네요. 예수님 닮은 것을 찾아봐요. 까꿍 어느 것이 닮았을까? 까꿍 사랑하는 마음 닮았지요. 까꿍 찾았다. 까꿍 찾았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꽃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사랑하는 예꽃 친구들, 이곳에 와 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예쁘지요? 우리 예꽃 친구들의 예배 함께 받아주세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예꽃 친구들은 하나님만 사랑해요. 맞지요? 우리 예꽃 친구들은 하나님만 예배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우리 마음 모두 모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꽃 친구들 곁에 함께 해주세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우리 예꽃 친구들의 찬양과 그 마음 모습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번엔 우리 친구들 입술로 우리의 마음 고백 함께 해볼까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두 눈은 반짝, 마음은 활짝.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찬송 말씀. 좋아 좋아. 들려주세요. 두 눈 엄마만큼, 토끼만큼 반짝. 마음은 활짝. 준비됐어요. 오늘의 손가락 성경.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하멘. 웅성웅성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우, 예수님 정말 대단하잖아요. 아우, 그러게. 아니,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살아났더라고. 아픈 사람도 다 고쳐주시고. 야, 정말 우리 예수님 엄청나신 분이야. 아마도 그 예수님은 말이야 죽은 세례요한 아닐까 싶어. 하나님 나라 전하다가 죽었던 세례요한 말이야. 아니야, 옛날에 놀라운 일을 했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 아닐까? 사람들은 여기저기 모여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 궁금해서 쑥덕거렸어요. 뚜벅뚜벅뚜벅뚜벅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의 쑥덕거리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아, 예수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세례요한 같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우, 아니야. 또 놀라운 일을 많이 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것 같기던데. 그렇구나. 그럼 얘들아,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깨우뚱, 깨우뚱.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쉿!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제부터 나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란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우리 예꽃 친구들, 전도사님과 매주마다 고백하지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큰 은혜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꽃 친구들이 그 믿음의 고백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구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복된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쁜 손 모아 기도 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 옛고 친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깊이 품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고 친구들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